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성경읽기 1년 1도 평생. 10월 생활 미션은 한 영혼을 위해 금식하기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과 성장을 위해 한 끼 금식, 하루 금식을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구원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위풍당당 화목한 감사 1도 2019년 10월 27일 주일 누가복음 13장에서 15장 말씀입니다. 13장 회개하라, 14장 내 집을 채우라, 15장 죄인 한 사람의 회개.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아멘. 자기 희생 지름길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가 탕자의 아버지처럼 포기 없이 지체 없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월 암송 구절은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입니다.